할렐루야, 순복음 미드교회 주일 서머리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 3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절대 믿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46편 3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절대 믿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얼마나 믿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가족들 외에는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도 이젠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절대 믿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춘 남녀가 나누는 대화 중에 남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빠 믿지? 라는 말이랍니다. 남성들은 여성을 꼬시기 위해 이 거룩한 단어를 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성은 내가 오빠를 믿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드라마는 장면을 넘어갑니다. 왜 이런 아픔이 생기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이나 우상이나 생물이나 모든 천지의 만물들도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2017년 10월 9일 순복음 위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일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저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H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개척을 앞두고 그 교회의 L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개척 준비 중인 저에게 L 담임 목사님은 여러 가지 권면과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10월 9일 창립 예배 때 수전을 봉사해 주실 두 분의 봉사자를 요청드렸습니다. L 목사님은 흔쾌히 좋다고 하셨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여성교회장님께 직접 수전봉사 두 분을 보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창립 당일 주보와 수전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H교회에서 수전봉사자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안 온 것일까요? 못 오신 걸까요? 수전봉사가 없어서 저는 멘붕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손님으로 오신 집사님 두 분이 수전을 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0월 9일 H교회는 10월 18일 축복성회에 오시는 조용기 목사님을 맞이하기 위해 교회 대청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다른 날도 아니고 그날 하셔야만 했을까?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공평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10월 18일 H교회의 축복성회에 조용기 목사님은 못 오셨고 그날 모인 모든 성도들은 멘붕으로 앉아있다가 기도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직해야 합니다. 요사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제게 강력하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성령을 믿고 인정하느냐? 세대가 너무 악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지상 관제소의 지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종사는 비행 도중 사실을 분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숙한 코스와 베테랑 조종사라 할지라도 관제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지식과 자기 느낌으로 비행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명철로 살다가는 큰 착각에 빠집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번 행선에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명철을 헛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한순간 군대를 의지하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미혹이었습니다. 백성을 계수하니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레위나 베냐민을 빼고도 147만 명이었습니다.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3년 기근과 석 달 대적에게 패함과 3일 동안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징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야훼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전염병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실 때 지원병이 3만 2천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미니라고 말씀하시고 줄이고 줄여서 마지막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쳐부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힘을 더 의지할까봐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야훼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44편 6절로 7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생사 여부와 전쟁의 승패와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 나라의 안보를 안녕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람처럼 허무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국가의 권력자도 부모, 형제, 친구도 의지해선 안 됩니다. 옛날 중세기에 수도사들이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 믿으라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그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신하들과 나라가 그를 배신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대상들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도움이 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돈을 자세히 보십시오. 돈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항상 가난한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항상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은 날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구 어느 곳에 던져놓아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떡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으라는 물질의 복음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영구적으로 돕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믿었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야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